네, 안녕하세요.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렉처 프로그램 대중미디어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유지원입니다. 대중미디어 가이드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동시에 또 현실에 개입하고 있는 대중미디어의 역설적인 역량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서 새로운 매체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서 대두되고 있는 다변화된 목소리, 시선, 그리고 관객층의 확대, 이러한 변화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대중음악 산업과 팬덤 문화, K-POP 네이티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K-POP은 듣기만 하는 음악 장르가 아니라 컨셉, 비주얼, 그룹 아이덴티티, 뭐 뮤직비디오나 안무, 패션,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종합 문화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K-POP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던 뭐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급 취향의 음악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든지, 그냥 소비적인 콘텐츠 취급을 받는 경향도 있었고, 주로 10대 청소년이 소비하는 것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어떤 현실 정치나 사회적 이슈와는 좀 무관한 소비 문화로 치부되면서 또 K-POP 아이돌은 정치색을 띠지 않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K-POP 산업이 성장하고 또 소비자층이 세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확대되면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팬덤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누구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있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가공할 만한 세력이 되거나 또 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팬덤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산업도 따라 적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K-POP이 좀 부인할 수 없는 대중성이 있다 보니까 부지불식 간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전환에 휘말리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전복적인 순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동떨어진 도피처로서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중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환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엄연히 현실에 자리 잡고 있는 K-POP과 팬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K-POP 디제잉 공연 슬픔의 K-POP 파티를 기획하신 복개인님과 대중음악 평론가 김유나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OP 디제잉 파티 슬픔의 K-POP 파티를 기획하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그 K-POP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러 나온 복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을 하고 있고요. K-POP과 뭐 음악 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김윤하라고 합니다. 네. 김윤아님과 복길님이 오늘 차례로 준비해주신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바로 이어서 또 DJ GCM이 믹스셋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질문들을 좀 풀어가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채팅창에 편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나님 오늘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순서는 저와 복길님이 이제 뭐 발제라고 해야 하나요?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디제잉을 잠시 보신 이후에 토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데 좀 편하게 지금 숨을 못 쉬겠는데 저희가 여기 오프라인으로 함께 행사를 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저희가 발제라는 좀 딱딱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채팅창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다고 들어서요.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제 또 디제잉 이후에 토론 시간에 또 재미있게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테마는요. 도피하는 케이팝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사실 그 케이팝과 도피주의라는 테마를 제가 처음 이 비엔날레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고 이거 너무 재미있겠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테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K-POP이 도피라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장르이자 하지만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장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여러분들과
서울 K-POP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특히 도피아님도 함께 오셔서 많은 기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피아는 K-POP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리실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도피하다는 뜻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도망쳐서 몸을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몸을 피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K-POP을 하시는, 우리가 보통 K-POP 한다고 하잖아요. K-POP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K-POP이라는 장르 혹은 이 장소, 우리의 그 어떤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는 K-POP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그곳을 도피처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우선 한번 여쭤보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K-POP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마 이 말에 도피처입니다라고 대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반? 8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K-POP 이야기하면서 그 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좀 뭐랄까요? 격언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재미있는데 K-POP은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항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이 옛날에서 약에 관련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저는 K-POP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보내주는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찍이 이 K-POP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SM 엔터테인먼트 우리 아버지 이승원 대표가 SM턴을 만들고 그리고 JYP 박진영 씨가 대표로 있는 JYP 같은 경우에도 이제 JYP 네이션 같은 네이밍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또 그것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늘 이 K-POP이라는 장르 자체는 누군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떠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온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K-POP이라는 지형도로 도피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K-POP이 이제 20년이 넘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 네 가지 세대 정도로 나눠서 어떤 형식으로 이 K-POP과 아이돌들이 일반 팬들 혹은 대중들을 도피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그냥 임의대로 나눠봤어요. 이거 아직까지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룹들을 떠올리시면서 얘기를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명확한 구간이 있죠. H.O.T나 S.E.S. 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죠? 핑클, 지오디 같은 그룹들, 2000년대 전후반으로 활약했던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K-POP 1세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를 저는 도피의 가운데에서도 반항과 해방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지금의 K-POP을 즐기시는 분들하고는 좀 달랐죠.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좀 10대들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그룹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들의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얻었던 시기의 아이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이라는 의미에서의 도피처로서 이 1세대 아이돌들이 의무를 행한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항으로 인해서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로부터 시작된 어떤 교실과 기성세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들이 결국에는 이 당시에 K-POP과 아이돌을 좋아했었던 10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H.O.T 같은 경우에도 뭐 전사의 후예나 열마초 같은 것들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잭스키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어딘가 항상 도망가고 달려가고 달라지죠. 뭔가 우드 파이터 싸웁니다. 그리고 콘텐포사 어딘가에서 좀 교복이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있죠. 이외에도 여성 그룹들도 1세대에 활약을 많이 했는데요. 이 경우에 해방의 이미지는 저는 남성 아이돌들과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남성 아이돌들이 조금 더 현실에 기반을 한 반항의 이미지들로 해방을 꿈꾸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았다면 여성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해방의 이미지를 많이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SES와 핑크를 예를 들자면 SES는 요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는데 이게 외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악적이거나 이미지적인 면에서도 그런 매력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과는 좀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꿈꿈으로 인해서 해방하게 만들어주는 이미지. 또 핑크는 항상 이웃집 여자친구 같은 이미지로 소비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곳들에서도 뭐 내 여자친구에게 같은 곡 같은 것을 보자면 현실에 있을 법하지만 없는 꿈꿀 수 있는 어딘가의 이미지로 늘 K-POP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꿈꾸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해방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2세대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즈음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금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K-POP이나 아이돌의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가 좀 10대들의 전유물 같은 이미지였다면 2세대는 확실히 대중 속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키워드로 뽑은 우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스타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스타로서의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아이돌들이 2세대에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미지 안에 있는 뭐 동방신기, 빅뱅 너무 작아서 보이시나요? 뭐 2PM 같은 아이돌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또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같은 지금 뭐 K-POP의 어떤 붐을 이루었던 그룹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제는 대선배님이 된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있는데요. 이쯤부터는 저는 본격적인 어떤 스타로서 이들이 일반적인 그 팬들에게 부피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에게 집중하면서 빠질 수 있는 어떤 그 지금을 잊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많이 보여줬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었던 게 이 당시에 그렇게 아주 반짝거리는 스타로서 잠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 아이돌 리얼리티 같은 프로그램들로 한편으로는 팬이나 대중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또 이 2세대 아이돌들의 특징이에요. 아마 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후반에 가시면 이런 좀 모순된 면들 또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는 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 K-POP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생각이 이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고 내 K-POP을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좀 혼란을 늘 느끼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균열의 포인트를 계속 따라가시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2세대 아이돌 꿈을 지금부터 뭐랄까요? 그 아이돌 팬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이나 마음가짐이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세대에서 몸집을 불린 K-POP이 3세대에 와서는 정말 엄청나게 규모를 크게 키우게 됩니다. 3세대에는 제가 응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써 현실을 잠시 잊고 또 도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돌들이 이 세대에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가수들이라면 지금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 엑소나 트와이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BTS. 네, 요즘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약간 익숙해지는 이제는 BTS가 익숙해진 그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응원이라는 키워드를 저에게 본격적으로 가지고 오게 만든 프로듀스 101, 출신의 각종 아이돌 그룹들을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2세대 아이돌들이 스타 혹은 우상으로서의 좀 반짝반짝한 이미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이 3세대 아이돌들은 조금 더 넘어서서요. 이제는 지금의 어떤 K-POP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어떤 프로세스나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2세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도 보고 즐기는 것들은 굉장히 스타에 관한 굉장히 좀 환호성을 보내는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대중들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가 이 3세계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당연해지고 그렇게 접근했던 접근 방식이 이제는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 안에서도 녹아 들어가서 특유의 문화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는 사실 케이팝을 좋아하거나 아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언제나 하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도 팬클럽은 있었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도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부터의 팬클럽들은 굉장히 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 좀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각종 움직임이 보여지죠. 시민노동. 음원이 나오면 그 음원을 스트리밍을 하면서 순위를 올리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당연시가 되었고 이외에도 뭐 초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음반 판매 최초의 음반 판매량이 그 해당 그룹의 인기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제 팬들이 첫주에 많은 음반을 팔기 위해서 서로 많은 경쟁을 하게 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이전부터 있어오긴 했지만 이 3세대 지금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본격적으로 정말 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뭐 지하철 광고 혹은 생일 카페 등의 여러 가지 좀 가시적인 팬 행위에 변화들도 이 시기 즈음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K-POP 아이돌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도피처였고 지금도 도피처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도피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행동 같은 것들이 더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끝내는 그렇게 도피하게 만든 주체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게 바로 3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4세대의 변화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던 이 도피처와 도피인들의 어떤 변화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4세대는 아직까지도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4세대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맥락 안에서 가장 좀 재미있는 4세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룹은 지금 이미지로 보고 계신 여성 그룹은 있지, 그리고 남성 그룹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도 엔하이픈이나 에스파나 트레저 같은 팀들을 4세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세대에 픽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이야기해왔던 어떤 도피처의 변화 양상으로서의 포인트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는 스타로서 존재해왔던 그리고 함께 너를 응원할 때 같이 커가자 같은 식으로 응원을 해왔던 그런 그룹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의 어떤 개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기에 동반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실제로 4세대 이 K-POP 아이돌부터는 이 음악을 즐기는 그리고 이 콘텐츠를 즐기는 대상과 그것을 보여주는 대상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여요. 노랫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리얼리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각종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전에 어쨌든 스타와의 거리감 혹은 신비감 같은 것들이 거의 무너진 상태로 지금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래의 메시지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그냥 우리들의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의 가사들이 많아요. 있지는 난 나야 메시지로 많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여러모로 불안한 세대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적인 MZ세대들에게 언어와 상관없이 좀 뭐랄까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요. 이 도피처의 발전이 뭔가 세계적인 스케일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어떤 뭐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거나 혹은 현실을 무조건 잊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들의 어떤 형태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K-POP과 아이돌들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세대 간의 단절이나 뭐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서로 계속해서 이 팬들과 산업과 아이돌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조금씩 모습을 바꿔왔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등장한 것이 최근에 그 메타버스라는 아주 자주 듣고 계세요. 바로 그 말들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했었고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저의 머릿속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요? 같은 느낌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은 K-POP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K-POP을 잠시 현실을 잊는 것으로 여겨왔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게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잖아요. 메타버스는 다들 의미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서방적인 의미로는 뭐 가상우주, 뭐 가상세계같이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초월이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버스와 합한 게 메타버스다 보니까 뭐 3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가상, 실질적이지만 가상의 현실생활?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좀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건 사실은 K-POP을 좋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당연했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클럽이라는 개념도 보시면 그 안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뭔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어떤 혜택과 움직임의 바운더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적으로는 어떤 우리들만의 새로운 메타 세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였었던 것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케이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트위터가 가장 좀 자율적인 의미의 도피처이다 메타버스 팬덤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트위터는 이제는 정말 K-POP과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전에 커뮤니티가 좀 흥했던 시절과는 조금 다르게 1인 미디어이면서도 서로 같이 해시태그랄지 혹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뭉쳐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이 트위터도 K-POP 팬덤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2020년 말쯤은 그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트위터와 함께한 K-POP 10년의 역사와 성장 뭐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발표를 통해서 트위터와 K-POP이 드림팀으로 함께 성장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던 시점에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60억 건이 넘는 K-POP과 관련되어 있는 트윗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K-POP 없이는 트위터의 발전도 쉽지 않았다. K-POP 없었으면 트위터 예전에 사업 적지 않았을 때 의미의 접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트위터가 이렇게 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팬덤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특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각종 팬 플랫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트위터를 위시한 SNS들이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팬덤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사실 이 팬 베이스의 플랫폼들은 그들을 조금 비자율적으로 조금 강제성 있게 한 군데에 몰아넣어서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시너지를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 셈인데요. 아마 이 아이콘만 봐도 지금 지긋지긋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리버스, VM, 뭐 더쿠스, 뮤빅, 유니버스 같은 서비스들의 아이콘입니다. 각자 목표도 조금 달라요. 뭐 동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콘텐츠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이 가운데에서 더쿠스나 뮤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이야기해온 그 산업과 그리고 K-POP이라는 장르와 계속해서 호응을 해온 어떤 팬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으로 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각종 팬 플랫폼들의 발전과 또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더 이야기는 토론이나 리플림의 발표에서도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도피처로서의 K-POP 그리고 K-POP으로 도피를 택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상 가장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도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과 다시 맞부딪히면서 생기는 묘한 분열들이 늘 이 K-POP에서 좀 재미있는 이슈들 그리고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만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이슈도 다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도피처럼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환멸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듣는 K-POP이 결국에는 현실의 가장 뜨거운 부분과 만나게 되는 것이 2016년 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대가 이화여자대학교 그 미래 라이프 단과대학 설립과 관련했던 시위에서 농성에서 불려진 바로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시 만난 세계를 그냥 흔한 어떤 걸그룹의 데뷔곡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농성 현장에서 불려지면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신 분들이 참 많았었죠. 그리고 이외에도 트와이스의 Think Special 이슈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K-POP과는 가장 먼 곳에 있다고 생각되는 정치 이슈가 바로 이 Think Special과 얽혀 들어갔었는데요. 심지어 한국 정치 이슈도 아니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이 Think Special과 관련이 되었었는데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이죠. 당시에 그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역전승을 거둔 뒤에 한 미국 누리꾼이 이 필스페셜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트럼프에 대한 반대를 상징하는 성가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 곡이었습니다. 진짜 이 곡을 만든 사람들도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외에도 K-POP이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공간에 있는 것이 저는 퍼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LGBTQ분들이 또 가장 사랑하는 음악 장르 가운데 K-POP이 있고 대표적인 행사인 퍼레이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르가 K-POP이라는 점도 뭔가 도피처로서의 K-POP이 다시 현실의 세상과 만날 때 그 세상 안에서의 소수들과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재미있게 호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매우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생사 그리고 또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결국에 저는 늘 이 K-POP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K-POP은 주류죠. 너무나 주류 음악입니다. 어떤 만들어지는 틈새에서 소비되는 환경을 생각을 해도 하지만 그 곁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소수라는 단어인 거예요. 소수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K-POP을 소비하는 소비층, 즉 최근에 우리가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늘 주류적으로는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도피처에서 늘 소수로서 인정받았던, 취급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단어 사이에 K-POP이 끼어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늘 여러 가지의 균열과 소란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K-POP 팬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K-POP 팬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집단 행동에 익숙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자유주의적인데 집단 행동에 익숙하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그 분석을 보면서 하다가도 맞지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 늘상 뭔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이 K-POP과 또 팬덤이라는 문화 안에서 그 모든 가치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들의 몸을 바꾸면서 수십 년간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균열도 그리고 또 좀 이상한 이슈들도 늘상 만들어지는 게 이 K-POP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피처로서 그리고 소수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온 K-POP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차후 어떻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저는 결국 이 소수라는 것과 주류, 또 K-POP이라는 단어의 위치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POP이 주류 문화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대신에 이 K-POP이라는 개념 자체를 닥치고 있는 것이 늘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피해서 도피해온, 그리고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아온 소수들이 닥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좀 비하하는 단어로 팬들을 좀 무시하거나 혹은 없는 존재 취급해온 역사가 있지만 결국 이 주류가 된 그리고 점점 더 몸집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K-POP을 닥치고 있는 건 늘 이 산업을 가장 사랑해왔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해왔던 소수의 팬들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더 커다란 몸집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만나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균열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K-POP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영상 또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저 소수 아닌 소수의 자리에 들어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슈를 흩뜨려놓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복길님의 굉장히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토론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아였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나님 도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K-POP과 도피주의자는 상관관계? 저는 오늘 도피주의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 닉네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저는 어떤 K-POP이라는 외피를 가지고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과 동시에 이 이름으로 여러 활동체에서 이제 뭐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도피주의자인데, 저는 어떤 권위가 항상 없음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아마추어리즘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글의 완성도나 글로서 받는 어떤 비평이나 비판을 살짝 피어가는 그런 도피를 이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K-POP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K-POP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K-POP에 대해서 글을 쓸 때도 언제나 시청자 혹은 소비자로서 저의 포지션을 좀 축소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체가 도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도피주의자로서 나와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도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K-POP 팬덤의 활동을 약간 노동, 디지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기 전에 좀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89년생이고요. Z세대이고 싶지만 미디어니얼이에요. 8로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Z세대가 되고 싶어서 바라고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K-POP으로 뭔가를 하려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굉장히 예초롭죠. 그래서 내가 Z세대이고 싶으니까 약간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하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직장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왔는데 아무도 K-PO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료 누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지금 걸림돌 대상을 누가 탔느냐, 혹은 지금 음원 1위가 누구냐, 이런 정도의 스마트 토크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사실은 현재는 사람 최고로 K-POP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K-POP 아이돌들이 누군지 몰라요. 에이스타가 누구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사람들은 다 잠나비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임성웅의 노래를 듣고 있죠. 그들도 K-POP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돌 그룹, 그 대형 엔터사
에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멜론 워즈에서 올해 노래를 계속 수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계속 비추했어요. 몇 년째 계속 비추를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는 알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상식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1위 곡은 2017년에 나온 롤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동시대적인 뭐라든지 이런 찰나나 이런 것들을 케이팝으로서 읽어낼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굉장히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케이팝을 저는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아이돌의 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떤 저의 나이랑 진짜 연령이나 어떤 그런 시대랑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H.O.T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 그때는 H.O.T를 좋아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 베스트키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고학년쯤 됐을 때는 이미 약간 호강 상태였어요. G.O.D나 뭐 신화나 다이 한 번쯤 신드롬이 끝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학생이 됐는데 그 이승 어쨌든 K-POP 아이돌의 어떤 그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승환 형님, 어떤 이유로 미국에 이렇게 가 계시면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상한 아이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돌들이 결국 힘을 못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예 아이돌은 가짜 음악이라는 이런 주의들이 팽배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진짜 음악, 소위 소몰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이스지 워너비의 진짜 음악 시대가 이제 도입하게 된 것 같아서, 중학생 저는 SG 워너비를 이렇게 열광하기는 좀 정신 차웠어요. 신화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런, 너무나 슬프고, 막, 너무나, 막, 그런 비애들에 저의 어떤 감수성을 막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한창 그, 뭐랄까요, 팬덤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중학생 시기를 소몰이와 함께 보내면서, 이제 어떤, 그런, 아이돌 팬인지를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어떤 갈망을 하는 그런, 그런 뭐랄까요, 시스템이랄까, 그게 저 안에서 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동방신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런, 막, 최강 창민, 뭐, 루키 유천, 이런 이름에 열광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런, 좀 성숙했죠. 그리고, 물론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입시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어쨌든, 저건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이돌을 좋아하지 못하고, 2008년,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이제 2PM과 사연이를 만났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TMI인데, 학사 연구를 받을 만큼 열심히 놀러 다녔기 때문에, 그, 아이돌에 관심을 쏠 시기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팬팝, 아이돌 이런 거는 저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아이돌이 제일 인기가 많아? 어떤 아이돌이 지금 대세야? 약간 이런 감각으로 케이팝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행가가 무엇이고 어떤 최신 가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뭔가 나한테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뭐부터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크송을 배우는 태인이나 뭐 누난놈이었거나 뭐 그때 하트비트 같은, 저는 그건 이제 2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때에서 케이팝의 어떤 대중가요로서의 어떤 유효성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어쨌든 모든 아이돌 팬덤의 어떤 그런 경험이 없다가 2016년에 아까 말하셨듯이 케이팝 최대 플랫폼인 트위터, 저는 어쨌든 저의 어떤 이름 필명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였는데요. 그 여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케이팝이 굉장히 주류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미쳐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케이팝을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프로젝트 101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이팝이 이래서 사람들이 키를 떠면서도 좋아하는구나, 지긋지긋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케이팝에 대한 어떤
셀프 이해하는 배후랄까요? 그거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아예 어린 시절에 몰랐던 2세대, 2.5세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세대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글로컬이라는 말을 하는데 로컬이면서도 글로벌한 뭐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런 아이돌이랄 때 서울 영토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K-POP 기획사들이 뭔가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한국 대중 니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탕 영토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가 유행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이제 문화를 선도할 거니까 이제 나를 믿고 이제 따라와 같은 느낌인 거죠. 지금 잡나비와 인형이 하지 않아요. 잡나비와 인형은 시대의 어떤 정신을 반영하고 있고, 그 SM 엔터테인먼트는 광야로 걸어간다는 의미, 뭐, 코스모에 갈 때까지 뭐, 네, 뭐 그런 말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회 영토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까 메타버스, 뭐, 가상의 세계가 이런 건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까 팬 사진처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요. 왜냐 하면 이거는 2000년대 Y2K랑 밀레니얼 얘기 나올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가상의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고 보아가 아이디 픽스비가 그게 2000년대 노랜데 내 아이디는 픽스비야 보아 아니 막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부캐 이런 거 뽑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나는 한게임 아이디, 넷마블 아이디, 뭐 다음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막 아이디들이 막 끝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닉네임도 다 다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은 가상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 이미 왜 갑자기 무슨 데페토라든지 뭐 아까 말한 유니버스라든지 왜 이런 게 다시 뜨는 거지? 그 궁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오는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1999년에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불안을 조장했겠지. 지금도 종말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테크놀로지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도 K-POP이 어쨌든 좀 문화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컨텐츠는 아니다 라는 걸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북미에서 하고 있는 이제 북미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영국이나 이런 서양에서 하고 있는 일세계 음악, 소위 일세계 음악이라는 것들이 하지 않는 음악을 저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 지하실에 가둬놓고 착취하듯이 무언가를 뽑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어떤 세계적인 비판? 문화적인 비판, 문화적인 맥락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테크놀로지를 좀 더 강조하면서, 아, 우리는 좀 새로운 걸 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게 새로운 문화가 될 거야. 라는 자기 투명 같은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는 입장, 그러니까 소위 자본을 갖고 있는 K-POP 산업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K-POP 생산 전략이라는 거에 어떤 맹점을 좀 짚어보자면, 여전히 이제 뭐 글로벌 아이돌이 됐다고는 하지만 BTS가 여전히 이제 어떤 장시혁이라는 아버지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막 누구누구 형, 누구누구 언니 막 이런 가족주의적인 것들 그래서 전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래서 뭐 이제 솔직히 그렇게 가족주의적으로 해결을 하면 해결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세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로컬적인 특성을 이야기를 할 때 가족주의적 기획사의 시스템 혹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부작용을 초래를 하냐면 이제 뭐 아이돌들이 잠을 수면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건 너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노조가 없죠. 그래서 아 그냥 시킨 대로 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니까, 보호자니까. 또 어떤 이런 개념일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법적인 흉사도 굉장히 많았고 동방신기 때부터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약간 좀 불공정한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현재도 아이돌들이 데뷔 후 몇 년이 지나도 수입이 없는
정산이라고 하는 걸 못 받은 막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좀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 글로벌도 좋고 메타버스도 좋고 해당 커뮤니티도 좋고 한데 그냥 행사회가 갖고 있는 여전한 정체들이 이 산업 안에 존재하고 또 K-POP 아이돌들은 생산자이지만 노동자이기도 한데 그들을 어떻게 뭔가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네, 좀더 팬덤에 대해서 좀더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KBS 101을 처음 접하고 가장 놀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내 새끼라고 말한다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저를 누군가의 엄마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나 쉽게 아 이건 내 새끼고 내가 입양했고 아저 걔는 와꾸가 별로라서 사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형태로운 언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그 사람들의 뭐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작전 어떤 텍스트를 이용해서 놀이죠. 일종의 유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런 식의 소비 방식이 계속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물질적인 공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막 이런 예를 들면 막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에어팟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던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K-POP에도 어쨌든 성별이 있어서 남성 팬덤이 있고 여성 팬덤이 있다면 조금 더 여성 팬덤에게 강하게 이제 두드러지는 경향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모성을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내 달라고 시스템이 이렇게 자극을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발적인 유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모성이 한번 이렇게 자극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다 품어주겠죠. 그래서 그 팬덤, 모성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까지 얻게 된 기획사들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좀 최근에 알게 된 변희성 사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미키유천, 박유천 씨라든지 뭐 그런 사생활 논란이나 혹은 뭐 기획사의 비리 혹은 사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 모성에게 이제 호소를 하면서 아나좀 이해해줘 엄마는 왜 그런 거안 됐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하죠. 그래서 그런 생산자가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될 그런 리스크까지 전부 다 이제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소비자가 오히려 옹호자가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 얘기를 좀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그 사고를, 그뭐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돌 멤버가 있다고 하면 결혼을 한 아이돌의 멤버가 있어요. 그러면 팬덤 안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돌은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출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쪽은 결혼을 한 멤버 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윤리의 질서가 여기에 이제 팬덤에 적용이 되는 이것도 사실은 뭐 자생적인 문화라고 할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관계들이 수반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지점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조직화된 무성을 이제 어떻게 수익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느냐. 뭐 예를 들면 사고를 쳐놓고 그 다음 해에 완전 대체로 냅니다. 완전 밑에까지는 볼수 없었던 막 밑에 퀴즈와 막 다양한 굿즈 구성을 한 앨범들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입하면서 아 봐봐 역시 뭐 그런 것들 그런 흠은 별로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행복을 얻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그런 비상식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마냥 바보 같다거나 순진하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유익거리가 노동이 된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스님 노동도 있고 또 앨범을 사대기 하는 노동도 있고 또 그 연관검색어 정화라는 것도 노동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이제 이름들을 갖다 붙여서 서치를 막 매크로 돌리면서 해가지고 그 멤버의 어떤 이미지를 정화하는 작업. 그게 소위 말하는 이게 다 디지털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동이냐, 유희, 놀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팬덤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시기에 촉발이 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우리 저의 관점이지만 2015년 네페미즘의 리부트 이후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들을 어디랑 비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 요즘 영 페미니스트들, 레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를 하는 꾸민 노동이라는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꾸미기 시작했고 내가 만족을 위해서 꾸미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그런 노동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느냐. 근데 이제 약간 스밍 노동 혹은 뭐 그런 K-POP 노동, 그런 디지털 노동과 좀 전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즐겁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노동이,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 없는 노동이 되면서 생기는 저항현상들, 그런 것들이 아마 팬덤 내부에서도 2015년 이후로는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런 팬들에게도 그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순정적인 덕질을 한다고 해서 순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게 자발적이며 자발적인 일이고 내가 사랑해서 한다 혹은 아주 뭐 일부러 이렇게 어떤 현실을 도피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도피를 하지 않고 그냥 차단을 해버려서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안에 살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니다. 넌 그런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건 다 기획자들의 생산 전략에 착착당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너는 그들의 어떤 전략에 포섭당해서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동의 가치를 아무것도 너는 얻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시간이 소비되는 일이냐. 정신 차려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보통 깠다라고 부르죠. 까면서 깐다고. 이런 언어를 사용해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 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노동이라는 걸 알고 있고 비생산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어떤 기획사에 내가 부역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희를 위해서 노동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제일 절제를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에서는 유의를 즐기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걸 적절히 파악하시고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K-POP 세계는 이 3분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팬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전문을, 담은 방향을 정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이 메타버스를 아까 이해를 못한다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약간 이해를 하기 싫은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근데 방탄소년단 팬덤이 엄청나고 방탄소년단 팬덤을 자극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방탄 최고고 방탄 노래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런 대강당에 앉아서 노래를 하자. 대신 거기에 참가하려면 5,000원씩 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너무 의도도 선하고, 너무 즐겁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자리잖아요. 그럼 5,000원씩 받은 그 돈은 누가 먹느냐.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팝의 어떤, 사실 지금은 한류가 막 이렇게 붐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더 이상 무슨 국가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케이팝이 막, 케이팝의 국가적 인상 이런 것들을 막 감격하면서 케이팝을 소비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돈이 되니까 이제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을 이렇게 좀 자극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전략을 좀 세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들이 아 케이팝 니네 약간 새로운 거 하려고 하네? 그러면 우리 기술이 좀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아삼육이라서 그래서 좀 네, 그런 그룹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플랫폼 산업이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KDA라는 그룹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가상의 걸그룹인데 그것도 어쨌든 게임 회사고 또 뭐 메타버스를 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대개는 NC소프트나 뭐 그런 IT 기업의 맥스나 IT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니즈가 좀 잘 맞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나 어떤 이런 플랫폼 메타버스 케이팝을 이용한 플랫폼 산업은 조금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좀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가능한 산업일까? 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K-POP을 어떤 Z세대로서 저의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한껏 이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K-POP 시스템 안에는 속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마이너리티함의 어떤 마지막 남은 자본심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K-POP을 좀 이렇게 소비하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K-POP은 보는 음악인데 안 보고 그냥 들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K-POP 틀어놓고 클럽이나 카페에서 듣듯이 같이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하자 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셀프맨 K-POP 파티라는 공연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공연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DJ 오늘 이제 공연을 할 DJ GCN이라는 분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그러면 DJ 공연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비자 층이 여자니까 여자 DJ들이 K-POP을 어떻게 듣는지를 DJ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연 구색을 잡히면서 돈이 남지 않는, 수입이 없는 공연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DJ 페이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대관료로 나가고 뭐 대여료로 나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좀 잘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공연이 좀 상황이 종료가 됐고 그냥 현재는 지금 네이버 나우에서 방송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이제 그런 대규모 거대자본 플랫폼들을 대적했지만 지금 그런 기획들을 대규모 플랫폼을 통해서 성취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저도 K-POP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가? K-POP은 아름답고 뭐 정말 멋진 거야 라는 걸 자극해서 내가 좀 돈을 벌고 있진 않은가? 하는 자문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건 뭐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아니라고, 아니야 라고 아득바득 우기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그 저에게 셀프맨 K-POP 파티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저와 어떤 K-POP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와 비슷한 친구 DJ GCN의 DJ님을 한번 보게 됐던데요. 코로나 때문에 DJ들이 다 어려워요. 공연도 잘 못하고 공연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집에서 하우스 DJ님을 해서 미리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GCN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거의 보이그룹 팬덤에 대한 이야기라서 GCN님은 그러면 걸그룹 팬덤? 혹은 걸그룹을 바라보던 자기의 어떤 소회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18분? 20분간 질문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후에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멀리 온 걸까 아득하게 보였던 길 Take me to the galaxy. Oh, oh, take me to
수 있단 걸 You make me laugh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 우린 아직 저의 naked Naked Home sweet home babe Baby no matter where we are 항상 함께 할 거야 We are 'Cause you make me strong You don't make me feel alone Baby no matter whatever we do 더 빛나고 아름다울 거야 'Cause we're a star 항상 기억해 We have each other Oksu, 힘들었던 시간 지나 여기까지 왔지 성수 우리 찬란했던 20대 함께 해준 내 팬 내 스텝 내 팬 모두 thank you 고마운 사람들이 너만 뻗어친 내 자존감 올려준 너 말야 수백 번은 말해도 해도 못 자라하잖아 우린 flower 너 없인 저대로 못 자라 Baby no matter where we are 어제 안을 거야 we are 슬퍼하지만 언제나 함께일 테니까 삶에서 함께 많은 걸 배워서 사랑해 항상 기억해 하기 전에 지면 우리 사랑은 여름처럼 뜨거워
좀 뜨거워질 수 있나요? 우리의 시작이 조금 따뜻했다면 이제 좀 더 뜨겁게 GCN님 공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세션인데요. 그 이제부터는 좀 저희가 편하게 대화 나누고 질문도 드리고 하는 시간이라서요. 혹시 댓글에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루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디제잉 셋에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어떤 K-POP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되면서 도피처로 느껴지는 어떤 경향이 있었던 K-POP에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엄연한 현실이고 하나의 산업이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좀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팬덤이 좀 길어올린 여론들과 함께 또 그게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이랑 맞아가면서 이야기가 좀 폭발력 있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팬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유나님도 어떤 세대의 어떤 변화상도 잘 얘기를 해주셨고 또 복길님이 개인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요. 좀 저도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저도 아이돌의 진정한 팬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저는 91년생으로서 Z세대인가요? 그러면? 네. 근데 뭐 저도 90년대생으로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뭔가를 열광적으로 뭐 붙잡고 뭔가를 팬일 수 있었던 어떤 기회들이 좀 뭔가 없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저는 원더걸스와 슈퍼주니어였는데
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팬과 안티팬의 어떤 그런 충돌이 굉장히 심했고, 강성팬들의 어떤 존재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세대라서, 네. 약간 그 흙탕물에 허우적될 자신이 없다랄까요? 뭔가 팬이라고 하면 좀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상으로는. 근데 그렇다면 케이팝을 진짜 내가 즐긴다고 말할 수 있게 된 시점은 오히려 2010년대 중반 이후였는데, 그게 오히려 좀 재밌게 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 시점에 복개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프로듀스 101이나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소년, 소녀들이 자르륵 나와 있고 그들이 분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소셜미디어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막 생산이 되니까 어떤 아이돌의 위치는 그 대중의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소위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들을 다 끌어올려서 가지고 가게 되면서 그 지평이 좀 평탄해지고 있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을 보는 시선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거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를 바쳐야 된다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또 아까 유나님이 세대별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끝에 가서는 좀 동반자적인 성격을 얘기해주셨는데 그게 좀 역으로 추적해 올라갔을 때 과거 세대의 아이돌들, 가령 소녀시대도 이제 와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공로를 좀 시하하는 방식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대선배님이시며 어떠한 레거시를 남겼는가를 보면서 지금 와서는 오히려 직장인으로서 어떤 일을 저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으로서 저게 참 쉽지 않다 이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아이돌과 함께하는 어떤 만남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돌의 어떤 팬덤이 저변이 넓어지는 것도 그냥 영향력이 넓어진다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경로로 좀 만나게 되는 층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그 흐름이 저는 K-POP씬에서 K-POP씬의 어떤 동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에는 10분 동의를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아이돌이 꿈과 희망처럼 뭔가 추상적이거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제 현실 노동 이런 쪽으로 정말 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쪽으로 점점 위치가 내려오면서 혹은 같이 감성의 선이 같아지면서 생기게 된 어떤 사고방식이나 혹은 어떤 팬 행위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진짜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변화라는 것이 갑자기 탕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어떤 경험, 실패와 성공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지고 또 실제 사회와도 항상 호응을 하면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전 늘 K-POP 얘기할 때 어쨌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늘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라서 사실 그렇죠.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경험이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 K-POP 시장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들으면서 어떤 K-POP을 소비하는 층들이 뭐 팬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 플랫폼들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또 그 소비 양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잠깐 알려주셨는데 또 과거로 조금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은 이제 과거에 뭐 90년대 이럴 때는 텔레비전이라는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매체를 통해서 대중가요를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고 거기서 연속 몇 주 1위를 하면 뉴스에 나오고 뭐 그래서 뭐 H.O.T, 잭스키스, 뭐 핑클 그 세대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아이돌들은 어쩌면 국민적인 뭐 아이돌이다 그 시대나 세대를 대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이 여러 양상을 얘기해주셨지만 K-POP 산업 자체가 이제 정규 음반 아니라 싱글 위주로 음원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활동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더라고요. 한번 나오면 정말 일주일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팬덤이 활동하는 영역도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한 아이돌이 독점적인 인기를 독점적으로 그들이 지금은 짱이다. 다 물러가라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플랫폼에서 각자의 아이돌을 취향에 따라서 하면서 그냥 고립되기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재밌는 것은 유나님이 발표 마지막 쪽에 이제 소녀시대의 노래를 네. 다시 만난 세계를 시윤장에서 불렀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제가 기사를 찾아봤을 때 그 인터뷰 해주셨던 학생분들이 그 노래를 왜 불렀어요? 라고 했을 때 뭐 좋은 노래인 것도 맞지만 그 세대의 학생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약간 같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사까지 잘 알 정도로 아는 노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방식의 국민가요라는 게 이제는 가능할까. 뭐 대중문화라고 여겨졌던 그게 너무 잘게 쪼개지고 있나? 근데 그래서 그 쪼개짐이 또 얘기해주셨던 어떤 소수성이랑 또 맞붙게 되는 흐름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좀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갈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지가 굉장히 마음속이 복잡한데요. 메타버스는 이따 또 얘기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이제 어떤 대중가요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녀시대라고 하면 이제 2세대 정도 그룹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돌 혹은 케이팝이 그냥 대중가수로서 영향력을 가진 거의 마지막 세대에 탄생한 가수이고, 또 노래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저는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자리가 그, 다시 만난 세계를 10대 때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4, 5, 60대들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저는 다시 만난 세계가 그런 느낌으로 대중가요처럼 앤썸처럼 불려지기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이 K-POP이나 아이돌팝이라는 것이 어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이 될 수 있는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대를 여전히 빼놓을 수 없고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 뭐 승등명이나 뭐 이렇게 이 각종 콘텐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 가수의 팬이었든 아니든 K-POP을 좋아했든 아니든 어쨌든 그 시대에 인기가 있었던 내가 어린 시절에 인기가 있었던 K-POP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지금의 어떤 MZ세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20, 30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다시 만난 세계가 그 장소에서 다시 불려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시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두 가지 축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 팬이어서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노래가 그 해에 무슨 차트 1위를 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시대의 K-POP, 아이돌팝을 대표하는 곡으로서 10대들의 기억에 무조건적으로 남아있는 곡이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도 저는 하나쯤 짚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 들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아까 박혜림이랑 DJ 들으면서 굉장히 서로 불을 뽑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우면서도 최근에 K-POP뿐만이 아닌 어떤 각종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긴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와 복개님은 둘 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소비자들 너네 놀 공간을 만들어줬어 이랬는데 소비자가 계속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없었어 그 공간은. 네. 없지 않아. 그렇죠. 물론 네. 물론 뭐 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하는데 손만 보고 안 있는데 그 세계 안에서 계속 뭔가를 돈을 써야 된다는 것들이 저는 좀 거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공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도피처로서 혹은 새로운 영토로서 그 공간에 진입한다는 거랑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약간 비즈니스적 혹은 기술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냥 약간 장소만 옮긴 것이면서 뭔가 이것이 굉장히 새롭고 이전에 없었다는 것처럼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저는 솔직히 약간 기만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최근에 이제 어쨌든 K-POP 씬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 가운데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은 팬 플랫폼일 텐데 그 팬 플랫폼을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것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타개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가장 자신들이 주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물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아이돌 그룹들의 노동이라는 것을 전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덜 기만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팬 플랫폼들이 엄청난 메타버스고 뭐 들어가면 막 뭔가 생각을 잊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예를 들면 아이돌과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랄지 혹은 아이돌이 올리는 그곳 한정의 뭐 포스팅이랄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돌의 노동을 기존에 비해서 더 플러스 알파로 착취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솔직히 말하면 팬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되게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좀 듭니다. 지금은 좀 베타 버전이기도 해요. 그런 플랫폼들이 예를 들면 지금 FNS라는 시스템이 유니버스, NC에서 만든 유니버스는 있는데 팬들이 만든 컨텐츠들을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뭐 그런 채팅 보내기도 할 수 있고 컨텐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팬들이 올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이 얘기도 사실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사면 안 되는데 보통 팬들이 즐기는 것들은 BL, 팬픽, 야오이 뭐 이런 2차 창작물들인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NS에 올라오는 건 아름다운 팬아트들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인 우상화할 때 그림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무궁화랑 호랑이랑 같이 그려진 이런 카프에 올리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살 것인가. 어쨌든 이제 그것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있는 시스템인데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니네도 같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같이 팬도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팬이 없는 건 크지 않은 그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1대1 대화도 그냥 랜덤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내면 바로 대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돌들이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에 답장을 하면 그걸 받으면 얻어 걸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게 모든 게 다 너무 그러니까 기만도 기만인데 약간 사람을 바보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랄까요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도 이렇게 저희 디제잉 나갈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 제작되는 예능이나 막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의 퀄리티는 여전히 동고동락, 엑스맨 뭐 이런 고요서 가족오락관 같은 예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어떤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주 제작사들이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은데 메타버스라는 플랫폼과 세계관은 너무 거창하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좀 지체가 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메타버스나 팬 플랫폼과 관련해서 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네. 좀 둘러서 가자면 그 K-POP에 또 해외 팬들이 있고 그 해외 팬들은 또 우리나라 팬들이랑 양상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뭐 자국적 아이돌도 요새는 너무 많고 기획사 입장에서 해외 진출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전히 뭐 한국적인 것이 좀 정통성의 K-POP 정통성의 기준이 되다 보니 또 한국인 멤버 비중이 높으면 그것이 또 한 뭐 굉장히 K-POP으로서 순도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팬들이 자랑스러워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의 멤버가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각자 멤버의 실제적인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어떤 국가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그 이슈에 함께 휘말려 버린다거나 이런 어떤 뭔가 초국가적으로 케이팝이 나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국가주의적인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경계들을 부딪힐 때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팬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뭐 플랫폼을 만들 때 그 만드는 거기에 찬성하는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접근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령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플랫폼은 뭐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치 동시간대에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근데 언제나 K-POP이 어디에서나 해오던 유튜브 댓글에 들어가도 되고 사실은 얼마든지 그렇죠. 트위터나 개인 SNS에서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해오고 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약간 일종의 기만적인 이야기든 그것이 마치 없었던 것을 자신들이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못 들은 척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이었고 사실은 이건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접근으로 이 한 군데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남들의 돈벌이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 각종 팬 플랫폼들의 가장 제1순위의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사실 너무 거창한 이야기들은 사실 다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뭐 메타버스나 팬 플랫폼이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어떤 K-POP 내부에서의 각종 생각들이나 어떤 이슈들이 K-POP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좀 문제시 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K-POP이 혹은 한국의 어떤 대중 문화가 세계에서 사랑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이것도 일종의 균열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인기 있으니까 외국어가 잘하면 편하지 외국인 데려와 뭐 이런 식으로 데려왔다가 예를 들면 그 국가와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관리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들이랄지 혹은 뭐 이제 어떤 해외 팬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정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해당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역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리스크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최근 정말 한 3, 4년 정도 K-POP이 해외로 급격하게 뻗어나가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생기기 시작한 각종 균열과 리스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K-POP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라고 인식이 되고 개선을 해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 한국의 대중문화라거나 뼛속 깊이 뿌리 박은 한국의 문화가 과연 세계를 만나면서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거리라면 장점? 좀 다행인 것 하나는 K-POP은 정말 눈치를 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가장 빠른 방식으로 수급하려고 하는 엄청난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근간을 다 뿌리까지 다 뽑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궁극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진짜 인생의 실전이와 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지금 뭔가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고 깨나가고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다는 것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져올 어떤 후속 적인 효과나 혹은 내부적으로 조금 뼛속까지 뒤틀려 있는 것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아닌 기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를 무조건 밝다고 보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 모든 가치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토대가 지금 현 K-POP 시장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폭탄 같은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런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을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들은 게임 회사거나 IT 회사들이 많다는 거랑 은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K-POP 산업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네, 그래서
사람이 먼저임에도 이제 게임에서는 IT 회사가 게임을 통해서 이제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굉장히 또 뭐 아까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도 했는데 프로게이머들이 하고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그게 또 수익이 되는 과정들을 너무 잘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세계에서 또 인기 많은 K-POP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접근에서 시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리적인 문제, 그 K-POP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아 우리 멤버들은 다 한국인이야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막 느낀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약간 팬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기 위한 어떤 결속 추종하면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내부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막 갑자기 그 국가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뭔가 돈 벌러 해외 투어가 나가야 되는데 UN 가가지고 공연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아이돌들이나 그런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걸 반길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냥 뭐 중국 사람 데려오고 태국 사람 데려오고 이런 게 실적으로는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시스템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에서 이렇게 지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자꾸 뭔가를 꾸면서 부딪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런 플랫폼적인 사업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뭐 이런 방향이 막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늘 그랬듯이 좀 이게 좀 나이브한 결론이 아닐까 좀 염려가 되지만 그냥 과도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IDPCB가 그냥 어떤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만 남은 채 이렇게 역사가 됐듯이 에스파의 광야도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정신 감성 이런 걸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그 안에 산업 안에 사람을 좀 위주로 생각하는 접근은 늘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소비자들이 기업 입장을 이해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아 그건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런 혼수를 좀 안 두고 그 사람을 좀 보호하고 좀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를 좀 지켜줘야지라든지 그리고 너도 사람이잖아 너도 그거 좀 그냥 그려봐라든지 이런 식의 뭐랄까 간섭이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K-POP 지금 K-POP 컬처에선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늘 이제 어떤 이야기건 K-POP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이 기승전 사람이 기둥지에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대부분 이 산업 자체가 만드는 사람도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도 전부 정말 리얼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노동과 감정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만드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조금 더 무리하지 않게 좀 상식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혹은 팬행위를 할 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또 과몰입을 유도하는 산업이다 보니 그리고 자꾸만 주머니를 더 많이 채가려고 덫을 놓는 산업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가치들이 잊혀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 산업의 바구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거 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게임 안에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무엇이든 다. 저는 그래서 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백종원 씨처럼 이승환 씨가 골목상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랑 이런 엄청 거창한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거 돈 없으면 못한다. 근데 이걸 따라가려다 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을 터치하게 되고 그쵸. 당신들은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쓰다가 나을 것이다 라는 코칭을 그러니까 어때요? 백종원 씨처럼 그걸 인포마님이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승환 씨는 안 하겠어요. 그쵸. 그런 문제가 없다면 양현숙 씨가 그걸 사실 하려고 했어요. 믹스나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소 기획사들 보면서 네, 와,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 하지만 엔딩이 정말 멋있었다는 거지. 거기에 치맨트를 막 기적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막 엄청난 간섭을 했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쵸, 본인도 그걸 다 핸들할 수 없고 그리고 제대로 데뷔시키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정말 이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K-POP 안에서 뭔가 억지로 하려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오히려 더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국가의 힘이건 혹은 억지로 만들어낸 어떤 유니버스이건 상관없이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어떤 역동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 한 개가 들어왔어요. 네. 그 어떤 대상을 두고 키워주자, 우리가 좀 뜨게 만들어주자, 이런 정서가, 그러니까 팬덤도 그렇지만, 네티즌의 전반? 네티즌이란 말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온라인 공간에서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키워주자라는 그런 기저가 있는데, 네. 그런 인상이 좀 떳떳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이것도 사실은 노동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인 행위입니다만 어쨌든 야 네가 누구의 팬이면 이건 해야 해 같은 느낌의 강제성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경고는 늘 사실은 이 팬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아까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산업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을 놓게 하면 놓게 할수록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만드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정신으로 팬 되세요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이게 뭔가 모순된 단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K-POP은 모순이다 좀 자신을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씬 안에서 뭔가의 행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띄워주자, 찌개해주자라는 정서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런 감동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 좋죠. 슈퍼스타K 때부터 있었던 그죠. 허각 씨가 만들어낸 인생 역전이나 그 기적을 노래하다가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럼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면서 갑자기 막 차 받고 아, 막 음반 제작해주고 콜톡스 그때부터 스타킹 정서 그래서 스타킹 엄마 아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뭐 지금까지 없어졌나 싶으면 미스트롯이 되고 없어졌나 싶으면 또 프로듀스 워너원이 되고 네, 뭐 이런 게임이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쇼비니스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드라마는 정말 어떻게. 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전에 키워드에서 이제 응원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그 자체가 주는 정서적 고향감이라는 게 또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응원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함께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그런 정서적 고향감은 저는 사실은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K-POP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분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소모적인 방식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잘못된 것을 봐도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어떤 상식적인 선이 무너질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때서는 결국 그게 전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사실은 팬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 의식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팬들한테도 그런 어떤 뭐 경계나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팬도 맞습니다. 엄청나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용복하기 문제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팬이랑 팬들 가수로 만나서 돈을 지불하고 콘서트 공연비를 내고 뭐 이런 어떤 옛날의 고전적인 방식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띄워주고 싶으면 막 말도 안 되는 코인 막 가상 화폐 같은 거 사가지고 그 사람의 아바타에 옷 입혀야 되고 자꾸 무슨 앱 깔아서 투표 계속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너무 그냥 디지털 쓰레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얄팍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없애고 그냥 이 산업이 자꾸 뭔가 자꾸 융합해서 뭔가 어떤 걸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질문을 보니까 그런 거 저는 사실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뭔가 간섭이나
뭐 그렇지 말아 자제하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사실은 자율적인 거거든요. 누가 뭐 그래서 네. 이거 안 하면 고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문제라서 저만 해도 송다인 씨 할 때 진짜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아 진짜요. 오랜만에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아 네네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야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아니 그럼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고 돈은 돈대로 다 쓰면서 나의 감정도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나도 조심도 내가 다 해야 되고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아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아까 닉네임에 막 사랑은 자해다 이런 거 쓰신 분이 계셨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자책하는 느낌으로 자꾸 정서가 몰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늘 되긴 되는데요. 하지만 늘 팬 앞에 자신이 있다는 거를 정말 생각을 해야 오랫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정말 소모적인 팬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 이제 지난 몇 년간 그런 어떤 몰입해서 무언가에 몰두해서 애정을 쏟아붓는 거를 이제 덕질이란 말로 많이 이제 그냥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지는 알기 어렵게 요새 용례가 그렇게 됐는데 그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장르의 뭐 아티스트들까지도 아이돌처럼 덕질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 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나를 뭐 아이돌처럼 대하지 말라라고 심지어는 아티스트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네. 그런 아이돌 문화에서 시작된 어떤 팬 문화가 대중문화, 대중음악 시장 문화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네네. 대해서 의견을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 약자들을 많이 비하하던 코미디언이 갑자기 BTS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그 말은 조심해야 돼 라는 식의 꽁트들이 꽤 많아요. 네. 아이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에는 뭐 자기의 어떤 혐오를 분출하다가도 뭔가 그 소위 말하는 빠순이 빠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랄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역화 그러니까 그들 팬덤 때문에 성역화된 존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존재감을 하기 위력을 하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팬덤도 네, 그렇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도 그렇고 다른 모든 아이돌들 또 그 아이돌 팬덤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재밌거든요. 막, 아, 막 예를 들어 뭐 요즘 올림픽 선수들한테도 막 똑같이 아이돌 팬덤에서 그 문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그 그런 수요와 공급의 시스템이 정확히 정착되어 버려서 그것만 떼다가 그냥 대상한테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돌이 아닌 사람이 아이돌처럼 저를 대하지 마세요 라는 말의 맥락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 K-POP이라는 거대한 담론 안에 너무나 수많은 모순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모든 그러니까 아이돌인 사람이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아티스트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아이돌이 아닌 사람을 아이돌처럼 덕질하거나 팬행위를 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각종 모순들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나이브한 또 접근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앞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몸집을 바꿔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강제를 하거나 뭐 이것을 강제적으로 최근 사실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어떤 21세기 2021년의 민주사회에서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하나하나 이거 만드는 사람이건 소비하는 사람이건 그것에 대해서 괴물은 되지 말죠. 정말 좀 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행위를 하는 것만이 결국에는 최소한의 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늘상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자체가 막 다 잘못됐다 무조건 단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복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상화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최소한의 선입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취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것,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프게도 나쁜 게 금방 옮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더라도 국경을 넘어서도 혹은 장르를 넘어서도 나쁜 게 항상 먼저 옮는 슬픈 관행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들을 모두들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최소한으로 이 산에서 소비하는 분들 혹은 생산하는 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슬퍼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너무 나이브하고 솔직히 최종적인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늘 이 얘기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잘못이 만들어지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영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네. 그 복길님이 발표했던 끝자락의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슬픔의 케이팝 파티가 디제잉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디제잉이라는 것이 어떤 원본들을 모아다가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고 어떤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력이 필요한 것이고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건데 저는 디제잉이야말로 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다른 맥락들에서 디제잉으로 가셨지만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 부분에 잠깐 공유해주셨던 고민을 사실 뭔가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케이팝 그 슬픔의 케이팝 파티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서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살짝만 좀 더 공유해 주시고 뭐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 네네네. 공유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슬픔의 케이팝 파티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게 해석하자면 어떤 케이팝을 좀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혹은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어떤 공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 디제잉을 K-POP에 굉장히 열광해서 디제잉을 배우고 여기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걸 하면서 K-POP이 정말 싫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싫어졌다는 얘기는 막 아이돌 위주로 해서 내가 사랑하던 K-POP의 어떤 비효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내 것이 되고 나니까 이제 되게 예전처럼 이렇게 막 아름답게 소비되고 막 현재가 완전히 유리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피드백을 많이 주시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아, 그 노래는 나쁜 범죄자가 있는 노래인데 왜 쓰시는 거죠? 아, 모든 것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반응들을 얻으면서 이제 K-POP을 좀 더 예전처럼 완전 막 몰입해서 보신다기보다 약간 거리를 두면서 소비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공연이 조금 이제 되면서부터 생각한 건 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K-POP을 그냥 음악으로서 즐기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부착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 팬덤으로서 내 정체성을 갖겠다 라는 것들에서 좀 멀어져서 그냥 다 같이 모든 노래에 막 즐겁게 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의 안티 활동을 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팬 활동을 하지 않고도, 그냥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나오는 노래에 같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케이팝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한 공연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기존 케이팝 산업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적대적인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은 계속 결속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사,
자수들만 계속 밀어줘야겠는데 막 이게 섞이고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음악을 가져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디젤 문화의 일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맘대로 저러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제가 어쨌든 공연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게 확실히 조금 더 K-POP이라는 컨텐츠에 너무 이렇게 K-POP 중에서도 아이돌이라는 인물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도 K-POP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는 결국에는 K-POP에 K-POP 아이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세계파를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아이돌을 좋아해 본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약간 모순이랄까요? 스스로 자기모순은 약간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POP을 경계하자고 만든 거면서도 생명씨 계속 K-POP을 기존에 소비해왔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이런 모순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한편에서도 결국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느껴지냐면 K-POP 안에서의 일종의 해방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걸 이렇게 어떤 병렬적으로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다시 만난 세계가 의외의 장소에서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사실 실케파에 가보면 다 자기 응원하는 가수들 응원봉을 다 전부 가지고 와서 그냥 흘러나오는 자신이 팬이 아닌 사람의 무대 음악에도 엄청나게 열광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K-POP의 약간 자유지대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내가 팬 행위를 하지 않아도 노동을 하거나 감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음악을 듣고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K-POP을 다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장소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사실 그 안에는 아까 그 DJing에서도 그렇고 각종 세계파 테마들에서도 굉장히 그 K-POP 씬의 어떤 명과 암을 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또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K-POP이라는 그 문화 안에서의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희열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만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네, 늘 가지고 있어요.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 고민은 어쨌든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들은 대부분 리스너들이 직접 만든 문화, 반응, 그분들이 반응해주시는 거에서 네.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한번 공연이 잘 되면서 플랫폼, 아까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많은 플랫폼들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하자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가 플랫폼이 좀 부정적인 이유도 이 파티가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맞아요. 재밌어 보이고 파티고 즐거워 보이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네. 또 어쩔 수 없이 기업은 또 그런 반응을 네. 산출해서 진행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네. 네, 저도 조금 뚝심 있게 할 수 있는데 네,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프레젠테이션과 또 DJ 공연과 토크까지 먼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직까지 오랜 시간 봐주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꽤 얘기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남아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이제 준비한 시간이 끝이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갈 기회가 있겠죠?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 다상방을 달려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 대중미디어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도 또 있어요. 이제 10월 9일 토요일 5시 또 똑같이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는 소설가 김보영 선생님을 함께하고 환상이 현실로, 현실이 환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보영 선생님의 작품을 포함한 SF 소설이나 여러 미디어 콘텐츠들을 좀 살펴보면서 뭐 판타지가 현실과 맺는 관계나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또 도피주의를 다른 각도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지않게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